계속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교회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는요. 오늘은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것은 세계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계 교회 안에 일곱 가지의 크리스천들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 가지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음을 이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섭렵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교회를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터인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속에 보면, 에베소 교회 보면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 보면은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어떤 크리스찬은 또 있냐면 요 안에 니골라파 행위, 인본주의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아주 열심인 자들이었어요. 인본주의를 배척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요 교인들 중에 대개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수직 계명, 첫 계명을 저버린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수직 계명. 그러면서요, 이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수직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생명나무에 를 낙원해서 먹게 된단다. 요 말은 뭐냐면 구원적인 측면이 아니고 상급이 있겠단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게,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50%의 좋은 기독교인들, 50%의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베이비 크리스찬들,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딱 보면요. 두 번째, 그 서머나 교회를 딱 보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열심이고 환난 잘 견뎌나고 궁핍도 잘 견뎌나고 모독을 받아도 잘 견뎌나고 고난, 시련, 감옥까지 잘 견뎌나는 교인들의 무리들이 이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다수가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데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요,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순교자도 있어요. 순교자 안디바 같은 사람이. 그리고요, 순교도 있냐면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이것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보시면 돼. 오늘날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파의 교훈이, 이것도 인본주의, 이거 다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걸 따르는 그룹들이, 엄청난 큰 그룹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순교자도 있냐 하면, 그러니까요, 소수의 괜찮은 그룹들이, 근데 아주 괜찮은 그룹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요. 두아디라 교회를 딱 보시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잘하고 사랑도 베푸고 인내도 잘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이런 사람들,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수가 이런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열심인 사람들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내 생각에는 한 50% 같아요. 이 안에는 이세벨의 또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열심 크리스천들과 아주 비열심이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교인들과 섞여 있는, 여기도 내가 볼 땐 약간 50% 정도 되네.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보세요.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았다고 하나 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구원이 이미 없어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라 볼 때 살아있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안에는 또 죽어가고 있는, 죽지는 아직 옛,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을 죽어가는, 다시 말해 구원이 없는, 구원이 소위 말하면 무효화되는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소수가 있는데, 소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러니까 이 소수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수들에게는 사대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도대체 뭐 딴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저쪽 교회는 어디에 속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려고 지금 주님한테 부탁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예, 이건 열린 문을 가진 교회고,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이 때, 우리 뭔지 알죠?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이 때, 그리고는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그러한 교인들이 이 교회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다수가 괜찮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데, 우리 사대교회와 아주 반대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기아 교회를 보시면요,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인데, 이분들이 스스로가, 자기네가 부자다 그랬어요. 자기네가 부자고 자기네가 부요하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네가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비참하다 그랬어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또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유명한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는 문 밖에 서서 너 나를 영접해라 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 옆에 보좌에 앉히겠다는 건 상당히 높은 위치로 모셔서 올리겠다는 게 약속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런 문제 교회인데도 이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지금 숨겨져 있는 이런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이 도와줘야 돼요?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 넘버 원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시대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쭉 그 교회 시대에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디자인하셨나? 네. 미리 다 예언적으로 가르쳐준 거거든요. 요한 보고 요한아 봐라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쭉 보여줬어요. 왜 교회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다양하게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나?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죠. 왜 한 가지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좋고 나 전부 다 순교하겠습니다. 교인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러면 싸움도 안 나고 뭐 복잡하지 않죠. 전부 헌신된 사람이면 에? 교회도 그렇고 일곱 가지 양태가 있었던 걸 봤죠. 교인들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이 질문에 이 대답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왜 이렇게 1세기 때부터 교회 시대 2000년을 이런 다양하게 만들어내서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이런 걸 딱 보군요. 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 의문도 다 적으세요. 여러분도 이거 다 적으셔서 하나하나 다 본인이 적고 남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교인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까? 또는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또는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좋은 기독교인들도 만들어놓고 중간자리도 만들어놓고 미지근한 것도 만들어놓고 교회 안에 아예 마귀의 자녀들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비민주적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일방적인 독재자적인 그런 하나님 같기도 하고 뭐 별난 이야기가 다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답은요. 첫 번째 해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이 이 그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분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엘로힘 그러죠.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복수 이름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직역하면 하나님들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에요. One God in three persons. 그래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다양성을 하나이시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성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능적으로 다양성을 나타내고요. 또는 존재적으로 다양성을 나타내세요. 이러시면서요. 이 다양한 이분들이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사랑하시고 서로가 증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협동하시고 또 서로가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시고 또는 서로가 하모나이즈예요. 조화를 이루시는 이런 기능을 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양 속의 하나다. 하나다 할 때 unity in diversi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unity 하나인데 in diversity라는 것은 다양한 속에서의 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이미 다양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 왜 일곱 교회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많고 왜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첫째 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그분의 창조에서도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6일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봐도요. 우주도 창조하실 때 별들도 온갖 별들 다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요. 다양한 동물들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식물들도 보면 온갖 모양의 식물들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까지 다 만드세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요 말은 꼭 적어놔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분의 이 창조 속에서도요 이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서도 또요 다시 좀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들여다보면요 이 안도 다양해요. 마귀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그 안도 복잡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딱 보면요. 이 안이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한가? 넘버원 적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하다. 또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가? 첫 번째, DNA가 다 달라요. 유전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굴이 다 달라요. 인상이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뭐 다른 게 많지만 손금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 번째, 첫 번째는 유전자가 달라요. 두 번째는 언어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언어 때문에 문화가 다르게 돼 있어요. 언어 때문에 관습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언어 때문에 전통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언어 때문에 족속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간의 다양성이요. 첫째는 뭐였어요? 유전자의 다양성. 두 번째는 언어의 다양성. 세 번째는 생활 환경의 다양성이. 생활 환경의 다양성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경제에서 다르고 교육에서 다르고 사회에서 다르고 정치에서 다르고 기후에서도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한 가지 더 드릴까요? 네 번째로요. 네 번째는 어디에서도 차이냐면 은혜의 다양성에,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베소서 4장 7절과 로마서 12장 6절이. 다시 말해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로마서 12장 6절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작은 숫자대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걸 더 세분화하면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요, 세 번째로 이 수용하는 그릇이 다 달라요. 이 그릇이, 수용하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거기다 좀 적으세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다 하나님의 신비를 주면은 금그릇처럼 또는 은그릇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놋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이 그릇에 재료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수용 그릇, 네 번째는 기능의 다양성이. 기능이 또 달라. 기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요, 이 원칙을 딱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네. 아, 이분은 이런 이런 모습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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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들 제가 이게 차근차근 하나씩 주는 이유가 사람을 읽는 지혜를 가지라고 제가 주는 거예요. 오케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모습을 바울도요. 아, 바울이 몇 년에 개종했어요? 주후 35년에 개종했죠.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어요? 주후 55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 20년 후에 이분이 고린도에 그동안 몇 번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안에 일꾼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에서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이분이 알고는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편지 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죠. 주후 몇 년에 쓴 거예요? 55년에. 그래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인데 바울이 속상하죠.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왜 예수는 믿는다고 해서 헌신하고 뭐 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도 많이 깨닫고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뭘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교회 안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바울아,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바울아, 교회라는 이 교회의 머리는 나다. 예수님이 내가 머리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이게 지체다. 그런데 지체를 봐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각이 있죠. 또 오장육부 있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조그마한 뭐 지체들이 우리 몸에 많은데 이걸 딱 그분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돼서 교회 안에는. 근데 다 보면 모양도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눈 같은 지체는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또는 뭐 귀나 눈 또 입이나 이게 잘 보이는 지체들은 그런데 전혀 안 보이는 발 밑에 있는 발톱 그것도 새끼 발톱 뭐 전혀 안 보이는 지체들 이런 지체들은 잘못하면은 이 눈이 그런 지체들을 얕보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하시기를 얘야 누나 네가 네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떡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발톱의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발톱 새끼 발톱에 그 지체도 양말에 숨겨가지고 신발 속에 숨겨서 보이지도 않는 지체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바울에게 바울아 요 지체가 더 욕이 나고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 발톱이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면 보이는 지체만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발톱에 상처만 나도 온몸 전체가 아프고 이 머리가 되는 예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이는 눈만 아픈 게 아니고 눈이 다쳤다고 해서 온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이 조그만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보이지 않는 지체들 요 또 중간짜리들 또 괜찮은 게 다 전체가 다 하나라도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연계가 돼가지고 그러시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 바울아 이 교회 안에 지금 떠들고 뭐 시끄러운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 그거 그냥 놔둬라 그 애들은 그냥 그러다가 말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신실한 이름도 없는 정말 약하게 보이는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이 사람들 보호해 주라는 예, 그래야지 교회가 아프지 않고 예수님이 아프지 않다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 유명한 말을 쓰세요. 이분이요. 그 이 몸을
요 몸이 다 다른 요 모든 지체들을 잘 고르게 해주라는 말, 다른 단어, 우리나라 발로 표현이 그래, 고르게. 그게 뭐냐면 하모나이즈, 하모니를 잘 해주는.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킹, 화평, 조화. 요 키 높은 사람은 좀 키를 낮춰놓고 키가 낮은 사람은 좀 올려주고 이러면서 하모나이징을 잘 하는 사람이 아주 존귀한 분이고, 그렇게 하모나이즈 할 때 온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온 몸이. 그리고는 예수님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모양의 이 공동체 안에서 똑똑한 사람, 뭐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다가도 또 예배 중간에 또 나가는 사람도, 별난 사람도 있죠. 세례 나오라 나오라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얕보거나 그러지 말고, 안 나오는 것도 은사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고르게 하라는, 고르게. 따지면 이 밸런싱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말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간 정도 또 못하는 사람들, 또 뭐 참석단 밸런스, 이런 사람이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다양성을 왜 강조합니까? 다양성은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곱 교회를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 쓰실 때 이미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 교회가 다양해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양할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또 우리가 보면요, 네 번째,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셨나?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세상이, 이 창조 목적 학교 구조가 다양해요. 이 구조가요. 또요, 다섯 번째로,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나?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텐데, 저 하늘나라, 우리 본향이, 본향 사회 구조가 다양한 구조예요. 저 동네가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 또 이 세상, 또 저 세상, 이 모두가 다가 다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양하도록. 그 다양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세요? 요 고르게 하는 사람, 하모나이즈를 잘하게 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한번 딱 뽑세요. 지금 요한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일곱 교회 안에서 일곱 교회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보면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크게 두 분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In Christ.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교인은 교인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Out of Christ. In Christ and out of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교인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데요,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도 그 안에서 지금 일곱 편지 속에서 보이는데,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 밖에 있어요. 이런 교인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는 교인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는 아예 처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크게 두 종류의 교인들을 디자인하신 것이 일곱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질문이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을 허락하셔가지고 교회 안에다 집어넣으셨는가? 이것도 우리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대로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요.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재림 전에는 요 교회 안에 예수님 밖에 있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그분들이 아주 숫자도 많고 영향력도 있으면서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시끄럽게 할 때가 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 전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복음의 산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 표현해. 복음이 산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이 다 붙인 이름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거 단수가 아니다, 복수들이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예수님이 아예 딱 정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놈들이 날개를 덮고 난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산고를 겪는 일이 있을 텐데 요 사람들이 뭐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실족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뭐 딴 나라 우선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일곱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나라나 다 있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도 똑같이 있는데 요 일곱 가지의 교회들 안에 이런 지금 저희 산고를 주동하는 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예수님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서 반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일곱 가지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 지금 이 산고를 만드는 저 양반들을 향해서 보는 시각이 일곱 가지의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각을 가진 시각자들이, 이 시각자들을 제가 다 이렇게 만든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근시안적 시각자들이야. 근시안. 이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건 이분들은 이 가까이 있는 이 세상, 이 주변 이것만 보는 시각자들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주변에 많은 것을
근시안적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런 걸 보면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 나쁜 놈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싸움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됩니다. 이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요놈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항상 심각해요. 예수님 지금 그 앞에 지금 와 계신데 이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못 오신다. 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세력을 우리 나와서 좀 우리끼리 좀 회의도 좀 하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정치 그룹들과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웹사이트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주 소위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각이 요 사람들이 요거 없애버려야 돼. 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잘못 가르치고 많은 교인들이 실족당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버리자. 안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젠 못하게 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싸움합시다. 이런 분들 웹에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황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면 목사님이 싫으세요? 나 안 싫어요. 왜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양성이야. 시각을 그 정도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각을요. 그래서 내가 근시안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근시안. 그러니까 왜 근시안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의 분량이 고수준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고수준이에요. 그릇의 분량이 고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주님께서는 뭐 하세요? 많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눈뜬 사람들도 눈이 고작 떠야 어디까지 떠요? 이 사람들 수준까지밖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런 데서 가서 딱 보시면은 아하, 이 사람의 시각이 어느 수준이구나, 그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네. 그런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각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을 가진 분은 뭐냐면, 이 원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 원시안적. 처음 거는 무슨 안적이었어요? 근시안적이에요. 저번 두 번째 시각, 원시안적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멀리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가까이 왔다. 이제는 좀 있으면 들림을 받아서 저리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재림을 학수고대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그러니까요, 이 세상 깊이 인벌부도 하지 말고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그놈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없어질까 지옥 갈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열심히 들림받아서 나중에 들림받아서 저 나라가에 살 생각만 하자. 그러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적 사람들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이분들은 경건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수도원주의자들.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고 현실을 피하려고 그러고
빨리 올 미래에 대해서 저쪽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린 또 이런 사람들 것,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밖에 안 됐어요? 은혜의 분량이 그 분량까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케이? 은사의 분량을 그 수준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그 수준으로 주신 거예요. 다양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다 나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하시다. 저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내가 껴안아줘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내요. 저는요. 그렇지만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아, 이분들 한쪽은 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중얼해. 그러면 그 한쪽을 보는 게 뭐냐? 제가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시각은요, 전천후 시각자들의 전천후 시각자들. 이 전천후 시각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근시안적 시각도 가지고 있고 원시안적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각을 컴비네이션을 잘하는, 항상 윤활유가 있어요. 이 세상도 잘 근시안적으로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또 저 세상도 보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까불까불할 때 적그리스도 나쁜 놈들이 다 말을 하지만 그거 말한다고 해서 그 놈들 내가 싸움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기지 않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셔놨어요. 그 놈들을 세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싸움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싸움 근데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 그것만 가지고 악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전천후 시각자들은요, 독수리 시각이에요. 그렇죠? 천공으로 올라가서 참 멀리도 보고, 독수리는 참 이제 개미가 흘러가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이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다. 라는 시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학생이다. 이 학교의 교장은 예수님이다. 부교장은 아무개다. 나쁜 교사가 있고 좋은 교사 있다. 이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나그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 신학. 우리 학생이 창조 목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보낸 학생들이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역을 하니까요. 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 말하는 근시안적 사람들 이뻐요? 미워요? 그 사람들도 이뻐요. 근데 왜? 이 한쪽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원시안적 시각 가진 사람 다 이뻐요. 그 사람들 또 한쪽을 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보는. 자, 첫 번째 시각에서 근시안적 시각, 두 번째는 원시안적 시각, 세 번째는 전천후적 시각, 네 번째는 무슨 시각이냐면 소경적 시각이에요. 완전히 눈이 감긴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경들이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죠. 예. 다섯 번째 생명들, 생명의 빨간 현실인데 파랗게 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봐도 그런 생명으로 보는 생명, 제대로 보질 못해. 그런 사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명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근시안적이나 원시안적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뭘까? 애꾸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애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을 볼 때 애꾸로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 제가 만들어봤어요. 난세. 울퉁불퉁한 거 있죠? 초점이 잘 안 맞는. 이렇게 일곱 가지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일곱 가지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그렇기 때문에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 이제 시각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인식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관이 달라요. 관. 어떤 사물을 보는 또는 사람을 보는 물질을 보는 또는 사건들을 볼 때 그걸 인식하는 관이 달라요. 요 일곱 가지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거기다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관. 이 세상 관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인생관도 달라요. 내세관도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교관도 달라요. 물질관도 달라요. 또는 가정관도 달라요. 출세관도 달라요. 자녀관도 달라요. 직업관도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또 이 그릇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일곱 교회의 교인들 모습을 보면요, 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게도 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난 하늘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양 속에서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요거를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천후 시각자가 되면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시각을 일곱 가지 시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애꾸라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 난시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좁은 소견을 가진 이 세상만 보는 이런 걸 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고르게 만드는 사람. 고르게.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은요, 조화만 그냥 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조화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소화를 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 민족에게도 하고 우리가 지금 타민족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도와줍니까? 창조 목적이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고 저 세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준 다음에 이것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다른 크리스천들의 부분을 이렇게 조화시켜주면서 도와주는 일, 하모나이징 하는 일,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스케일을 줄여서 내 주변의 가정을 들여다봐요. 똑같아요, 원칙이. 가정을 들여다봐도 똑같아. 우리가 어린이 이야기할 거 있죠? 가정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부도요. 성품이 똑같은 부부 봤어요? 주님께서요. 꼭 부부는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서로 보완하라고.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 그거 블레싱이요. 그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서바이브 하는 게 왜 그래요? 조화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조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하고 다른 여자를 주님이 주셨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 빨리 깨달으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다르구나. 특히 내 가족의 부부간에도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안 가지고 있는 걸 또 내가 가지고 있고 서로 보완시켜주는 일이 부부예요. 부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살면서 성품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것을 잘 하모나이즈하는 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요? 저는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걸 오늘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 다양성을 선호하시는 분이시구나. 항상 이것을요, 묵상을 해요, 저는요. 이 속상할 때 많죠? 나하고 다를 때. 예? 교인들을 볼 때. 선교지를 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가정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내 주변에. 우리 여기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를 때. 다를 때 모든 데는 막 우리 성질이 급하니까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죠.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딱 내 방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해요. 주님. 주님이 다양하게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다양성을 제가 묵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묵상을 해놓고 한 시간 있다가 또 밥맛 없는 새 일이 생겨나요. 아, 또 그냥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또 묵상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속성을 내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가 되면서요 많이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스스로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참을 거 참고 그걸 왜 어떻게 참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로서 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엉망들이 다 다르고 그냥 아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내가 하나로 만들려고 별짓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손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뭐 이 주변 교회들도 뭐 다 예수님 믿지만 다 달라요. 서로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또 봐요? 그분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창조도 다양하게 하셨구나. 세 번째는 이분의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도 다양하게 만드셨구나. 네 번째로 저 동네 올라가면 이게 다양한 사회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우리가 함부로 보여줄 수 없어요. 못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다양성을 내가 먼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을 수가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르다는 것을 전제를 해놓으셔야 돼. 이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깨닫고는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속성, 이분의 창조의 속성, 창조 목적 학교의 속성, 본향, 저 동네도 다양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나에게서 이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내가 잘나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너 그릇을 좀 크게 해라 이놈아. 황 목사야 너 이름을 좀 더 크게 생각을 더 크게 해. 그러면 아 그렇군요. 주님의 이 창이 다 다르게 만드셨군요. 다르게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뻐하신다고요? 이 고르게 하는 일, 다른 것들을 잘 고르게 하는 일, 요거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도 두 가지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신비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만들어내시고 교회 시대에 이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동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을 디자인하신 이 신비 이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 다양성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질타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이 지체 전부가 다 아파하는 이 모습 주님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가르침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곧 교통정리해주며 조화를 해주며
화평케 해주며 격려해주며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